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C 복지TV 뉴스 24입니다. 보이지 않는 길을 걷는 것은 누구에게나 두렵고 위험한 일이죠.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어주는 안내견을 불편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는 곧 장애인의 이동권과 안전하게 활동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과 같은데요. 안내견이 이용자에게 어떤 존재인지 그 모습을 보시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따라 날씨 좋지? 응. 여기 좀 있다가 밖에 나가자. 가자, 딸. 그렇지. 시각장애인 유석종 씨는 네 번째 안내견 해다리와 집 밖을 나섭니다. 장애인에게 안내견은 일상에서 느껴지는 불편함을 덜어주는 신체 일부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특히 시각장애인에게 안내견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길을 안내하며 삶의 반경을 넓히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문 찾아, 해다. 해다, 문 찾아. 식당과 카페,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등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의 동행은 정당하고 당연한 권리입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도 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처음 가는 식당이나 처음 타는 버스, 택시 이런 곳에 갈 때는 저도 이분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긴장하고 들어가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언제든지 새로운 곳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환영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왔으면 좋겠고, 한 가지 정말 좋은 건 제가 난처한 상황에 빠졌을 때 오히려 주변에서 사람들이 이 개는 시각장애인을 안내해서 함께하는 너무나 소중한 역할을 하는 건강한 강아지이기 때문에, 안전한 강아지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 덕분에 굉장히 힘도 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들의 앞을 가로막는 편견이 존재합니다. 이에 국회에 개정안이 발의됐고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장애인 보조견 출입과 관련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로 수정해 지난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장애인 안내견 출입이 이해가 아닌 당연하다는 인식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안내견에 대한 올바른 인식 교육과 출입 보장 홍보의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더불어 안내견은 단순히 도구적 의미를 넘어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족으로서 행복한 동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내견하고 밖에 나가서 함께 걷는 시간 이외의 시간들은 이 아이들은 저한테는 그냥 너무나 즐거운 하나의 반려동물, 반려견이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반려견이라고 설명하기도 어려울 만큼 저한테는 그냥 가족 그 이상의 존재감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있어서 저는 굉장히 행복하고 즐겁고 이 친구 때문에 배우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